그 카페 검색해서 투기 도박 이런 걸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경마장에 갔을 때돈 버는 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하. 어디에 앉아야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거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가져. 인오술이라고 쳐봐. 인오술이라고 쳤을 때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다 도박 이게 장이라고 치면 이 기준으로 룰렛을 한다 쳐. 룰렛을 하면 동서남북이 있을 거 아니라고. 그죠? 동서남북이 있을 때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는 거지. 그럼 물질적인 논리로 보면 인오술 삼합이면 아까 물질이 가장 많은 게 뭐라고 그랬지? 사화라고 그랬잖아. 그지? 사화는 뭐지? 망신이잖아. 그지? 근데 망신의 정반대 편에 해수인 겁살이 있거든? 겁살은 또 한탕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왜냐면 저승사자도 해자축에 응? 자수제사라고 겁살은 한탕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많이 틀리 느낌은 틀리잖아. 겁살이라고 그러면 내가 탐욕으로 순간에 확 예를 들어서 하루를 하는 것과 하루 중에 한 시간만 하는 것의 개념은 틀리지. 하루를 한다면 천천히 망신 쪽에 해야 되겠지. 근데 나 하루 중에 한 시간만 바짝 땡기거나 뭐 박살 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취하겠어. 그러면 겁살이에서 한 시간. 근데 겁살이에서 계속 했다가는 다 잃겠지. 그렇잖아. 왜냐면 겁살은 겁재체는 짧은 기간이라고 그랬잖아. 길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좀 바닥나는데. 그치? 근데 만약에, 그거는 방위를 본 거고, 예를 들어서, 내 사주 안에, 을뱅갱, 그 다음에 정신임, 이런 거가 돼 있어. 그거를 맞춰서 일진을 고를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나는 신임은 있는데 정화가 없어. 그럼 정화가 오는 날 정신임으로 만들어서 한탕을 볼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쵸? 맞아? 을병만 있어. 그럼 경금 오는 날 택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저런 방식을 많이 알수록 점점 확률이 좀 높아지겠지. 예를 들어서 방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사주가 부족한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안 되면 침도 튀겨보고, 자, 침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야.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탁 튀겼더니 1억 쪽으로 갔다. 그날 가는 거야. 근데 10,000원 튀긴 쪽 갔다 그러면 가면 안 되지. 만약에 망신방이나 겁살방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저지대하고 다 부자 됐지. 그렇잖아. 나도 4시간 딱 가서 항상 해보거든. 딱 4시간. 마카오 가가지고. 뭐 해봐야 얼마 안 되지도 않으니까 뭐 도박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그것도 4시간 하고 딱 오거든. 그럼 이제 승률이 한 70%? 그래갖고 이제 오는 거야. 이제 한 몇십만 원 따고 도망오는 거야. 잽싸게 도망와. 왜냐면 4시간 딱 하고 와버려. 왜냐면 거기다 좀더 있으면은 무조건 잃게 돼 있는 거야. 나? 아니, 한탕이 없으니까 4시간만 하지. 한탕이 있으니까 승률 70%가 그거 이제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방법을 다 감안하고, 날도 고르고, 방위도 고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룰렛의 그 딜러의 얼굴도 보고, 그거 다 보는 거야. 좀덜 띨띨하게 생겼는지, 굉장히 샤프하게 생겼는지, 이런 거다 보는 거야. 그러면 길거리에서 자판을 깔 때도 저렇게 해야겠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그 상담 자판이 아니라 전이는 맨 자판 이런 거 있어. 상담을 하려면 장성 방위를 보고 이쪽 제사를 쳐다보고 하라는 거지. 이 나는 왕이라는 거야.
여기 왕이 제살방에 있는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내가 여기에서 앉아서 장성을 받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손님을 왕으로 상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당연히 뒤지기 힘든 거지. 왕한테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왕인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 줄게 이런 마인드는 전혀 틀리잖아. 그렇잖아. 그게 이제 저건 이제 방위를 감 그냥 자판을 깔고 상담할 때 저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반드시 그 장성이 막혀야 되는 이유가 저런 것 때문이야. 저렇지 않으면 돈이 슬슬 샌다니까. 엄청 중요한 거지. 한국 앞부터 거의 남향 아니면 동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로로 쭉 되어 있고 아니면 세로로 몇 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남북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북이 막히고 남이 터 있다고 혹은 동서로 되어 있어. 동이 막히거나 서가 막혀 있어. 그냥 생각, 근데 남쪽이 막힌 집이 거의 없어. 근데 있어, 있기는. 없는 게 아니야. 며칠 전에도 그 저기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30평 저기 사무실 얻어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제 강의 좀 하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하기로 했거든. 이제 거기 혹시 그 가서 저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30평에 5명 뭐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하는 거야.